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합니다. 비밀선거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입니다. 비밀선거를 침해하는 것은 곧바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욱이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선거를 파괴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것을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단순히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나 형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국기문란죄나 내란죄에 준용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를 알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 왔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본래 의도와 달리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7월 2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 제출서에 따르면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적인 문건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만 투표자 특정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등재번호를 무작위로 뒤섞은 형태로 제출함을 알려드립니다. 차라리 이것을 쓰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서 조건이 향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하여금 상당한 고초를 겪게 만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국민들에게는 정말 행운과 같은 것입니다. 비밀선거가 파괴된 상태에서 선거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의심하고 주장해왔던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 개개인이 어떤 후보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바로 노출하게 됩니다. 후보자 특정 정보는 등재번호입니다. 등재번호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선거구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 천분의 1초까지입니다. 그리고 QR코드의 일렬번호,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누구를 찍었는지 정보를 구성된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자 특정 하는 정보와 그 다음에 기표 정보를 등재번호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로 대별되는 두 개의 정보를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조합하면 어떤 투표자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가를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비밀선거의 원칙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같은 정보는 유령 투표지 제작 등 아주 다양한 용도로 악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것은 자유사회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처럼 그들이 반드시 숨겨야 되는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완전히 숨기기 위해서 바로 이번에 문서 제출하는 공식 문건에 등재번호를 섞어버린 그런 조작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4.15 총선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등재번호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의도된 행동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선거 원칙을 파괴하는데 아주 익숙해온 사람들이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비밀선거의 파괴에 대해서 전문가 케빈 백님은 아주 정확하게 쉬운 사례를 들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엑셀 파일 두 개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파일에는 1번부터 N번호까지 일렬번호하고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1번부터 N번호까지 일렬번호하고 어느 후보를 투표했는지 결과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엑셀 파일을 합치면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같은 아주 가공할 만한,
아주 무서운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와 능력과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사악한 정치 세력들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용한 그 사례가 4.15 총선입니다. 그 전에도 사용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선호도, 누구를 찍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구를 찍었는지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력 창출에 혈안이 된 세력들은 투표소에 들어오는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찍고 있는지를 싱싱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득표수를 얻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전산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작을 할수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 이런 주장이나 또 자신의 범죄 행각이 드러나서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선 처음에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오리발을 낼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자 특정 정보, 등재 번호와 투표자의 특정, 투표자 특정 정보와 투표지 특정 정보, 투표지 이미지 파일로 구성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합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쉽게 알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마 그 정도까지 알려지면 그들은 또 다른 이유를 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는 있지만 조작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불법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발뺌을 시도할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유용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까닭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순수하고 정직한 집단이라면 증거 제출물에서 등재 번호를 뒤섞은 다음에 제출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헛소리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거물이 남게 됐습니다. 투표자 특정 정보에 관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등재번호를 섞었습니다. 저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등재번호를 그대로 두고 원본을 제출하면 우리가 비밀선거 위반을 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재번호를 뒤섞어서 비밀선거 침해란 중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특정 정치 집단과 손을 잡고 비밀선거를 파괴하는 기술을 갖고 4.15 총선을 전면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찰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관계자들은 엄중한 그런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위 법령을 위반한 차원이 아니고 국회를 흔드는 그런 대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